사실은 TV. 안녕하세요, 현피장입니다. 네, 드디어 이제 인천 국제공항에 이제 도착했는데요. 솔직히 처음 와봅니다. 네,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. 자, 먼저 그 여행을 갈 때 뭘 해야 되냐면 발권 티켓을 받은 거를 바꿔야겠죠?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게 돈을 한 곳에다가 몰아가지고 갖고 다니지 마시고요. 한 세네 군데 정도를 나눠서 돈을 이렇게 챙기셔야 됩니다. 왜냐면은 뭐 하나 분실하게 될 경우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돈은 지금 저는 가방에도 넣어놨고 지갑에도 넣어놨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데다도 넣을 겁니다. 그러니까 뭐 꼭 주의를 하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여권 같은 경우를 또 분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여권 같은 경우도 미리 이걸로 사진을 미리 찍어두세요. 혹시 모르기 때문에 찍어두시면 나중에 뭐 분실을 하더라도 걱정이 좀 덜하겠죠? 찍어놨어요. 티켓도 바꿨고 환전도 했고 그러면 해야 될 게 100회씩? 아, 해야 될 게 예, 이제 그 핸드폰으로 로밍을 해야겠죠? 예, 이제 검사 받고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동 한번 해볼까요? 자,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뭐 가지마! 이러고 막 멈춰! 이러고 막 빨리 가고 하는데 무조건 2시간 전에 와야 돼요. 그래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여유가 있겠죠? 저희가 타는 게이트는 127번. 네, 127번인데 103님 입까지는 지하철로 이동을 해야 돼요. 2000번이 엄청 크다는 거죠? 네. 아, 이게 무슨 모험을 한 느낌인데요. 네, 인천국제공항 모험. 날짜 확인까지 붙여주고 안 했는데 그것도 재밌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